어린 왕자에서 조종사와 어린 왕자, 사막에서의 조종사와 어린 왕자를 주제로 이야기를 챗GPT에게 돌려달라고 해서 얻은 내용을 가지고 영어, 한국어, 베트남어를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영어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한국어는 영어와 베트남어로, 베트남은 영어와 한국어로 이렇게 리뷰하면 6번 하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어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영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막의 광활한 범주에서, 광활한 장소에서 그 태양이 사납게 올라왔을 때, 블레이즈, 날카롭다라는 건막 태양빛이 막 내리쬐다 이런 것 같은데요. 태양이 내리쬐었을 때, 내리쬐고, 또 샌드는 뭐 여기 사막이니까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을 때, 그럼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곳에 조종사가 있었는데, 비행기가 추락한 조종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대회하면서 길을 잃은 거겠죠. 그는 아주 혹독한 야생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썼습니다. 조종사가 사막에서 헤매고 있을 때, 주변을 막 둘러보고 있을 때, 파치드, 갈증나고, 익저거시티드, 지쳐서 사막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아주 특별한, 이상한 물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흔들면서 뭐 이상한 물체에 눈이 갔습니다. 멀리에서 서 있는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다가갔을 때 그는 그것은 금발의 머리와 호기심 많은 녹색 눈을 가진 귀족의 그 옷을 입은 젊은 소년, 어린 소년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네요. 영어야 뭐 영어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영어를 한국어로 얘기할 때야 한국어식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영어는 과연 어떤 것을 잘 알아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이 단어들, 뭐 광활한 어떤 펼쳐진 넓은 평원, 사막, 해양, 뭐 빛이 사나운 모래, 뻗다, 끝없는 조종사, 비행기 추락했다, 혼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애쓰다, 생존하다, 혹독한 야생,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 기준으로 해서 그 표현들이 이제 확대가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영어에서는 이런 그 전치사나 강조하지만 전치사, 그다음에 관사, 그중에 더 on 이런 것들, 그리고 변형된 애들의 어떤 이해, 오리지널 단어에서의 어떤 것, 대명사,
5W1H 의문사, 동사의 변형,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상식은 아니고 그런 어떤 펀더멘털, 기초가 탄탄하면 영어가 당연히 쉬워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는데 영어에서 만약에 보면은 몇 번에 걸쳐서 변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end 같은 경우도 endless, 그 다음에 endlessly 이렇게 변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동사 역시 마찬가지, 비동사에서 과거, 관사 쓰는 거,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소유격, 그러니까 he's plai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과거 완료 시제. 영어는 열두 시제가 있는데 뭐 열두 시제가 다 쓰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두 시제가 보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이거 일일이 체크하는 게 조금 재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보는 사람이 좀 영어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 쉽게 할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돕고자 열심히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 애들을 만약에 지금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안 되죠. 왜안 되냐? 기본이니까 안 됩니다. 기본을 알아야 되는 게, 왜 알아야 되냐면, 파란 애들은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100개 정도의 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영어를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배워왔는데 100개 정도를 모른다 그러면은 사실 영포? 영어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해, 나안 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활용을 못하니까 잊어먹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이 파란 애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걸 테스트해야 되냐면, 파란 애를 내가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안 쓰고 있으면 써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안 쓰면, 문장을 표현하거나, 말을 할 때나, 아니면 듣기를 할 때나,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하지 않은 얘들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면, 결국은 영어가 이제 쉬워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파랗게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뭐 대단한 부분도 아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이제 대명사 체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사 체크하고 있고, 단어의 변형, 동사에서의 과거, 과거 분사 체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복수 이런 거 체크하고 있고, 그런 것들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사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동사, 아니 단어 표현들입니다. 명사, 뭐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네 가지 대표 주자.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파란 걸로 다 이제
싸잡아서 이제 그 체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관심 가져야 될게 이렇게 단어가 변한 골드에서 골든, 이렇게 EN을 붙여서 스트렝스에서 스트렝슨, 뭐 이런 식의 어떤 단어들, 표현들, 그런 것들만 좀 알면 딱히 뭐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 파란색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그러면, 뭐, 이 영상을 보는지 안 보는지는 좀안 보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혹시라도 보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열강을 한번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관심 갖고 영어를 좀 쉽게 잘 하기를 바랍니다. 파란색은 뭐다? 문법적인 부분이다. 주요 부분은 여기서 보듯이 전치사, 관사 중에 어언, 어, 그 다음에 의문사, 뭐 관계대명사, 동사 변형, 과거 분사, 연결어, 접속사, 그 다음에 단어에서의 변환 등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빨간 애들은 뭐냐? 열심히 보케뷸러리, 빌딩 보케뷸러리 해서 단어 뜻을 알면 오케이.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어나 베트남어도 마찬가지로 그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만 명확하게 알아도 그 단어를 알아도 나머지 그 내용 파악이 됩니다. 나머지는 잘 그것들을 그 설명을 해줘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애들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